앞으로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미래의 사건들에 근접해보고자 끊임없이 추측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연구원들은 우리가 가깝거나 긴 세월 안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었죠. 오늘의 주제는 우리 인류가 머지않은 미래에 직면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미래입니다.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재미있게 감상해주세요.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2025년까지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걸 목표로 한다는 등의 프로젝트에 익숙할 텐데요. 이는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에 관심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앞으로 수백 년 안에 인류가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 확률이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성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죠. 행성 이주에 대해 사람들이 내세우는 두 가지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다른 행성을 탐험하고 탐구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지구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명분, 다른 행성에 대한 탐험과 탐구를 알아봅시다. 현재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세 개의 회사가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스원, 스페이스X,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사가 있죠. 마스원의 경우에는 그 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해 자주 비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회사, 스페이스X와 나사는 서로 협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아마 웬만해서는 그들이 처음으로 화성에 인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2005년, 나사의 관리자인 미하엘 그리핀은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날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우리의 탐구욕이 아닌 지구의 상황이 최악으로 향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향하게 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지구의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야생생물기금은 2030년쯤에는 두 개의 행성에서 천연자원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론 물리학자이자 우주론자인 스티븐 호킹 역시 인류를 구하는 수단으로서 우주 식민지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두 번째 명분, 지구의 재앙으로 인한 행성 이주로 이어집니다. 2001년 스티븐 호킹은 인류가 천년 안에 멸종할 것이고 우주에 식민지가 설립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류가 식민지로 삼을 만한 행성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행성 후보군이 있지만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나 화성입니다. 이에 맞춰 스페이스 X는 인간을 화성으로 수송하고 그대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우주 캡슐을 만들기 위해 재사용 가능한 로켓 엔진 그리고 발사체를 연구 및 개발하고 있죠. 그들은 2026년까지 인간을 화성에 보내기를 원하며 나사는 그들이 머지않아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는데 성공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35년이면 정말 인간이 화성에 도착하는 걸 넘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웬만해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화성 이주가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화성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화성으로의 실제 이주는 진행되지 않겠죠. 저 역시 화성이라는 행성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인구를 채울지도 모르겠으며 화성의 바다 역시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지구만 살펴보더라도 수백만의 동물들이 단지 인간의 숲과 땅을 차지하기 위한 욕망으로 인해 멸종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서로를 죽인 죄로 매년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
수많은 국가들의 빈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현대 인류의 건강적인 문제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면 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현재의 문제에서 회피하여 다른 장소로 눈을 돌리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류의 특징이 지난 몇 년 동안 변화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연구진 역시 앞으로 인류의 특징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궁금해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한동안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해왔고 연구 끝에 앞으로 우리의 외모와 특성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이론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비록 현 시점에 봐서는 단순히 말도 안 되고 정신나간 소리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으나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인간은 두 개의 분리된 종으로 분열될 것이며 이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들 중 하나는 엘리트로 가득한 매력적인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엘리트들의 사회보다 훨씬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지능도 낮고 못생긴 마치 도깨비 같은 인간들의 분리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래 인류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어가 보죠. 대략 3000년경에 인류는 완벽해지며 평균적인 키가 180에서 210cm로 늘어나고 현 시점에 평균적인 인간보다 40년 정도 더 오래 살며 육체적인 절정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대칭적으로 잘 깎인 얼굴 특성 그리고 더 깊고 멋진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여성들은 매끄럽고 윤기나는 머리털을 가지게 되며 더 큰 눈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두 종은 또한 더 씹는 행위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가공식품들의 출현으로 인해 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커피색 피부톤만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인류에게서 인종적인 차이는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벽한 이 인간이 어쩌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트 종이든 도깨비 종이든 말이죠. 사회 속의 평범한 상호작용이 전부 사라질 것이고 항생제와 약의 남용으로 인해 박테리아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지며 우리의 면역체계는 훨씬 더 약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죠.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작가가 1895년에 써낸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에는 이러한 예측과 유사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는 인간이 어떻게 부유층, 원시인이라는 두 집단으로 쪼개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책을 읽고 나면 미래 인류의 변화가 인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몇천 년 후의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나 진화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미묘한 변화들을 확인해 보시죠.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이상 사랑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진화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35%의 신생아만이 사랑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사랑니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사랑니를 쓸만한 용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사랑니와 같이 인간의 어떤 부분이든 현대인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면 시간이 지남으로써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미래 인간의 특징에 대한 연구의 내용이 이제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